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어떤 이슈들로 이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무려 주가가요,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모더나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13조 원을 넘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 모더나의 주가는 무려 1,275%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모더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월가 애널리스트의 44% 정도가 현재 모더나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성 뉴스와 함께 모더나 10% 넘게 급등했고 286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는 벌써 32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출시행인데요. 중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중국의 7개 부처가 동시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예, 디디 출시행은 상장 이후에 15%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3% 넘게 급락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텐센트의 목표 주가를요, 23달러 선에서 14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중국의 규제로 비즈니스 핵심인 중국 내 라이브 스트리밍 사업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예, 텐센트 뮤직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1달러 선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5% 넘게 급락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찰스 슈왑입니다. EPS가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 회사가 1분기부터 거래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는 소매 급증이 좀 진정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6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즈 업종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루즈 업종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측에서 크루즈선 입항을 3개월 앞당겨서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 뉴스가 전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카니발은요, 4% 넘게 급락하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노르웨지안 이 크루즈 라인은 5% 넘게 급락하면서 2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